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요즘 시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목개지덕과 딱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개지덕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나무닭의 덕목이라는 내용입니다.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투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투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총 네 가지 요소가 갖춰졌을 때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훌륭한 투계가 되기 위해서는 싸움을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싸움을 잘한다고 무조건 훌륭한 투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훌륭한 투계가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고 또 눈초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눈초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죠? 남의 마음을 말을 귀담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도 반복된 훈련, 반복된 마음을 중심을 잡는 힘, 그것이 결국은 훌륭한 투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뭐 안 듣는다는 얘기가 뭐 정말로 귀담아 들어서 뭐 돕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확고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되뇌긴다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량은 저희 대가들의 투자 비법과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또 제가 그랬죠.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다. 그 정보들에 대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처럼 하단을 통해서 참고하시고 또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니면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강의 부분에서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품절주 매매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절주. 품절주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품절납니다. 품절녀다. 무슨 내용이죠? 네, 그렇죠. 정말 이제 결혼을 해서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못하는 남성분, 여성분들 우리가 품절남, 품절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품절주라는 거는 시장에 주식이 많이 없어서 정말로 내가 많은 주식을 사고 싶어도 그만큼 살 수 없을 때 우리를 품절주 매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품절주 매매법은 총 다섯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통 물량이 좀 작아야 되는데 얼만큼 작아야 되느냐 그 기준을 드리면 30% 이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거래량 빼기 최대 주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시장에서 돌 수 있는 유통량, 최대 주주는 일반적으로 잘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갑자기 대량 양봉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사건,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예,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대량 거래 양봉 발생 후 눌림, 눌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량 양봉 발생 전 지지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지지대는 세 번 이상 만나는 특정 가격을 우리가 지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수 후 5에서 20% 정도 수익 매도를 한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왜냐하면 품절주라는 부분이 장단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펀더멘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간 종목은 또 아무 내용 없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거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명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체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용 보유율이 높고 전환 사채가 많은 종목은 제외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품절주 종목이 매력은 뭡니까? 주식수가 없다라는 게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CB라든지 혹은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늘어나게 돼서 30% 이상의 물량이 된다면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부분은 잡지 않고 가시는 게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종목별로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UST라는 종목입니다. 니켈 가격이 니켈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NCM이나 뭐 NCA 니켈 코발트 망간 그다음에 뭐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인 종목들에게 니켈 가격 폭등에 따른 스테인리스 강관 생산 관련주로 두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물량을 쭉 보니까 시장에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황금 ST라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66.01%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원, 김종욱, 김종식 등등 해서 총 물량을 다 합쳐보니 72.82% 정도, 기말 기준으로는 70.89%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뭐 증자라든지 채권 혹은 PW를 통해서 좀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 70.89%고 시장에서는 그러면 30% 이하의 물량이 시장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품절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나 봅시다. 정말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유통 물량이 없을 때 소외가 됩니다. 소외가 됐는데 품절주가 갑자기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빅 이벤트입니다. 그냥 이벤트가 아니고요. 빅 이벤트입니다. 빅 이벤트 이렇게 됩니다. 자, 빅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뭐예요? 매스 포인트가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대량 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한번 쑥 사주고 팡팡팡 사줄 수도 있지만 한번 쑥 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또 이 자리에 사고 이 로직의 종목의 그 기준은 나는 5,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만 매집할 겁니다라는 거죠. 나는 5,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만 매집할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난 관심 없어요. 올라가는 가격대는 관심이 없으니 5,000원에서 450원 사이에서 반등 타이밍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상승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상승 포인트가. 그러면서 주가는 연이어서 튀면서 쌍바가 나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지지대도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사도 수익은 나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뭐가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라는 부분이 또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 왜 갔습니까? 니켈 가격 폭등에 따른 수혜 관련된 이슈로 갔습니다라고 명분이 만들어졌고, 그럼 시장에서 니켈 가격이 올라가든 아니면 어떤 뉴스든 간에 여기서 매집이 된 상태에서 슝 하면서 올라가면서 약 50% 이상의 상승을 단기간 안에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최대 주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유통 물량입니다. 시장에는요. 다양한 거래량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유효 거래량이 있고요. 거래량에 대한 분류로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량에 대해서 유효 거래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거래량이 있냐면 대량 거래가 있고요. 자, 또 무슨 거래가 있냐면 그 체결 거래라고 해서 체결 거래가 있고요. 뭐 이런 등등의 거래가 있습니다. 자, 유효 거래량이라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최대 주주 마이너스 그죠? 총 물량에서 최대 주주를 빼는 거죠. 이게 이제 품절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 이제 시장에서 도는 유효한 거래량. 대량 거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절대적 비교입니다. 정말 시장에서 많이 거래량이 발생했느냐? 거래량 발생 여부. 체결 거래량은 뭐냐면 험매수 말고 정말로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은 체결 강도라는 표현도 쓰겠지만 매도 포인트를 통해서 만들어졌냐라는 등등의 거래량에 대한 로직과 매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거래량입니까? 품절주는 유효 거래량이다. 요 부분도 기억하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제 품절주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자, 지금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품절주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 보고 있는데, 자, 유라테크라는 종목도 27.5% 시장에서 얼마 있는 겁니까? 뭐 2.5% 정도는 뭐 다른 뭐 기관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친다면 약 제가 볼 땐 75% 정도는 시장에 풀리고 소액 주주는 거의 뭐 굉장히 없는 물량, 없는 물량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소액 주주, 제가 정정할게요. 소액 주주라는 거는 최대 주주 혹은 뭐 우리가 결론될 수 있는 뭐 진짜 시장에서 뭐 1% 2% 이하 뭐 이런 물량이니까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인데 27.5%입니다. 굉장히 물량이 없죠. 근데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주가가 못 갔어요. 그러면 다시 이런 자리에서 퉁 튀어 오르고 퉁 튀어 오르면서 단타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물론 이런 데서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내는 어떠한 로직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구간 안에서 단타를 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로직들도 충분히 우리는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라테크에 대한 부분들, 대량 거래 이후에 눌림, 눌림 이후에 지지대 발생, 지지대 이후에 슈팅, 요런들에 대한 로직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명분은 뭡니까? 올라갈 때 명분 찾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위험한 종목은 아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 왜 갔는데 해서 만약 급등을 막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하는데 명분이 없어.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요? 박살납니다. 명분이 있어요. 주가 어떻게 될까요?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항상 늘 체크드리는 거는 명분을 찾으시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시하게 될 것이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져야지만 주식은 기대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투자 상품과 다르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실적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DCM이라는 종목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약 350억으로 한 두 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컬러 강판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판은 여러 가지에 쓰일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쓰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만드는 전자제품에 뭐 DCM 제품 당연히 납품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는 건설 관련된 부분이죠. 결국 리오프닝 수혜주라든지 정부 정책 테마주로서 많이 이제 건설 경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투자 포인트는 여러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또 안정적인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도 보실 수 있으세요. 사실 역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규모 매도가 이건 나왔죠. 대규모 매도가 나왔으면 항아리는요. 항아리는 비면 담아야 되고요. 꽉 차면 나갑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로직의 주식적인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소액주주 물량이 19.09%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없는 수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인 랠리를 달렸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지금 자리 정도의 부근이면 크게 무리수 없이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적인 부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시총 기준으로도 이제 3천억 밑으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340억이 영업이익 기준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강판 수혜주로서 시장의 두각을 받는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있겠죠. 자,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더라도 22,700원, 뭐 23,000원이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파동을 만들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이제 주식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명분,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데라는 이슈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와 함께 그럼 이 종목이 왜 좋아지는데라는 실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실적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건 숫자로 말한다고 그러죠. 숫자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슈와 실적.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훌륭합니다라고 끊임없이 IR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꾸준히 좋아져야 되고 이슈와 실적과 함께 우리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로직들을 만들어 본다면 펀더멘탈적으로 결국은 차트인 거죠. 덜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실적이 좋고 패턴이 좋은 그런 흐름들에 대한 로직들도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월드라는 종목입니다. 테마파크 및 패션 자파제조 사업이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대량 거래가 여기서 발생을 했죠. 자 이월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월드 우리가 에버랜드 같은 것이 이제 대구에 있는 건데 아 지역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동이 좀 줄어들었죠. 자 유통 물량을 보니까 29.15%입니다. 유통 물량이 없죠. 근데 품절주는 단점이 시장에서 트렌드를 못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루함을 보입니다. 품절주의 지루함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위든 아래든 거래량이 바바박 발생을 한다면 자 여기 거래량이 이만큼 발생했고 여기서 이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찾는 것 지지대 구간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지대를 공략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지대 공략과 함께 주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패턴들까지도 맞춰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툰 플랫폼 콘텐츠 관련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웹툰이라는 시장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어떤 테마들이 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현 정부가 아니죠. 이제 새롭게 오는 정부. 거기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되짚어봅시다. 예, 그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살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을 지금 원전이라고 포인트를 잡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대책이다 보니까 리오프닝과 함께 건설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울증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뭐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우울증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그 배터리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원전, 건설, 우울증, 전기차 또 하나가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NFT입니다. 자, P2E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지만 NFT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NFT가 뭐냐? 제가 요거를 조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FT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뜬구름 잡기다. 뭐 과열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에는요, 지금 이제 가상화폐라는 시장, 메타버스라는 시장 안에는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 들어옵니다. 메타, 뛰어넘는 버스, 현실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자, 메타버스는요, 크게 NFT와 FT라는 경제 구조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됩니다. FT는요. 가상화폐입니다. 펀저블 토큰.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의 가치의 가상화폐를 갖고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메타버스에 쓰는 돈입니다. 가상화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은 미온적이에요. 그죠? 현재. 근데 이 NFT는 뭐냐면 난 펀저블 토큰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냐면 채권 계약서랑 비슷합니다. 내가 난 아니다. 펀저블. 즉 대체 가능하지 아니하다. 토큰. 네. 그러면 이게 확장성에 대해서는 왜 이게 더 무궁무진하냐면 이 한 장의 가치는요.
내가 지금 일본에 뭔가 뭐 크립토펑크라든지 뭐 샌드박스 뭔가를 갖고 있을 때 그 한 장이 다른 한 장과는 교환되지는 않습니다. 가치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NFT는 기록, 리코드의 추세입니다. 기록에 대한 과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NFT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NFT를 그러면 어떻게 쓸 겁니까? 정말 이거는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 NFT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 수집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내가 자랑하는 어떤 자랑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이것에 대한 단계에서 이제는 활용의 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NFT를 갖고 있으면 지금은 내가 유명한 연예인 NFT 들고 있어. 물론 훌륭하죠. 이 NFT 하나의 가치만으로도 너무나도 퍼펙트한데 근데 활용의 목적이 없다 보니까 리스크할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NFT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NFT만 있어야 그 모임에 특정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이 NFT를 갖고 있으면 구독 경제처럼 무언가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이번에 NFT 나왔죠. 내가 수집의 목적과 컬렉트의 목적과 거래의 목적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NFT의 가장 큰 혁신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사물을 갖고 있음에 있어서 거래에 대한 명확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거래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전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NFT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펜을 사고 싶은데 이 펜의 이력을 확인하고 싶어요. NFT는 모두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거라 보여주고 있고 이 웹툰 관련된 거는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다 NFT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그 저작권에 따라서 다 NFT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자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거는 웹툰 플랫폼 컨텐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웹툰 컨텐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액 주주 물량을 보니 소액 주주가 28%를 들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자 대량 거래가 이것도 음봉으로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 양봉으로 여기서 발생하고요. 음봉으로 발생한데 자 이 관련해서는 결국은 품절주라는 개념에서는 자 하나는 담으면 여기서 담았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만큼 담겼으니까 이만큼을 더 담을 수 있네란 노직으로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품절주에서 만약에 상승 대량 거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일단 전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B라든지 그리고 증자 물량이 없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음봉으로 나올 때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히려 다 채워졌는데 나갔기 때문에 다시 어느 특정 구간에서 채우러 들어오겠구나. 자, 그래서 두 번의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매수 포인트는 지금 대량 수급 이후에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한번 나오고 두 번째 매수 포인트는 지금 지지대 구간이니까 자 대량 구간 이후에 여기서도 매수 포인트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서도 매수 포인트 나오면서 또다시 시세를 만들어내는 시세 극강형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핵심 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 시스템즈, 종합 패키징 및 첨단 소재 전문 기업인데 우리가 제가 이제 IT를 공부하다 보면 그 반도체 8대 공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돈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돈이 많이 남는 건 제가 볼 때는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뭐예요? 팹, 팩토리입니다. 팩토리. 팩토리인데 리스 없다. 즉 결국은 뭐 우리가 설계하는 회사들 요런 회사들이 팹리스 회사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처음에 관련된 회사들이 좀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검사를 하거나 검사 장비죠. 패키징하는 업체가 좋아요. 채웠고 요 두 가지 섹터가 저는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노광 공정도 있고 증착 공정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설비 공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팹리스와 검사 패키징이 좋다.
자, 패키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 패키징 및 첨단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액 주주 물량이 18.32%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가 굉장히 좀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대규모 수급이 나오고 나서 시세를 주고 나오면 다시 어느 특정 포인트에서 매수를 체크하면 다시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어디냐면 지금 제가 요것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대량 그런 지금 여기만 빼꼼히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조금 더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나 여기 중심주예요. 이렇게 하면서 딱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자, 여기서 움직여주고 나서 지지대. 여기서 매집이 쭉 이루어진 거죠. 자, 매집이 얼마에서 이루어졌냐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큰 종목들 혹은 품절주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진짜 다 사게 되면 물량상에서 쫙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50% 정도 상승이 일반적입니다. 즉 6만 원에서 약 7만 원 사이에 50% 상승. 아까 전에도 비슷했죠. 특정 구간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나서 품절주들은 한 5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품절주만 잘 골라가지고 내용이 좋은 종목들을 지지대 구간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량 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눌림자리에서 이렇게 포인트별로 나오고 나서 다시 대시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위기보다는 기회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다만 항상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이런 타이밍이죠. 자, 이런 타이밍에서 접근해서 주가 반등 50%. 그리고 다시 좀 흐지부지하면서 다시 내려오게 됐을 때 또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것. 단, 전제 조건은 회사는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내용이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되고 변경돼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품절주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18.32% 혹은 20% 뭐 이 정도에 대한 품절주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케이스에 포함이 된다. 실적이 좋아지고 그 대신에 펀더멘털이 맞는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양지사 유명한 종목이죠. 양지사 신라섬유 시장 안 좋을 때 꼭 이런 게 가요. 그렇죠. 품절주에 대한 종목 중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19,300원까지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액주주가 10% 들고 있습니다. 뭐 정말 3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5%씩 정리했다 치더라도 너무나 작은 물량이 소액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런 거죠. 소수의 어떤 쉼으로도 소수의 에너지로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두각을 받게 되는데 왜? 주식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불꽃슛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까지는 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또 불꽃슛이 나오죠. 그럼 이런 불꽃슛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지지대 구간입니다. 지지대. 만날 수 있는 자리들. 그럼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약 12,000원 정도의 상승 포인트, 20% 정도의 상승 포인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매수했다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품절주 매매 가장 기본적인 수익 포인트는 20에서 50포인트의 상승 수익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에서 50포인트의 상승 수익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국정보통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모바일 결제 관련 인프라인데 제가 지금 조금 그림이 다른 거 아세요?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바로 정답 얘기하시는 분들도 보이시는데 눈치 빠르세요. 자, 뭐냐면 자, 일반적인 포인트에서는 제가 이렇게 뚫고 나면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서 물론 반등이 나오고 분할해서 하면 수익이 나는데 품절주는 또 하나가 뭐냐면 희한하게 지키려는 자리들이 발생을 해요. 품절주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합의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만 되면 누군가 여기 너무 싼데? 이러면서 매수 포인트가 들어오는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언제든지 시세 분출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 들어오고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 들어오고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 들어오는데 여기가 미래. 여기가 이제 과거죠. 과거를 얘기해 보면 여기. 자, 보시면은 과거도 이 자리만 되면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국정보통신은 약 제가 볼 때는 3천억 이하, 시총 3천억 이하에서는 우리 종목 좀 저렴한데라고 이제 시장 포지션들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투자 포인트,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대량 거래가 나와서 거래량 값이 오르고 반등, 거래량 값이 오르고 반등, 거래량 값이 오르고 반등, 이런 식의 어떠한 반복된 행위들의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기법적인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법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품절주라는 개념을 먼저 1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품절주란 무엇입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품절주란 유통물량이 30%의 주식을 품절주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번, 대신에 품절주는 지루하다, 안 지루하다, 잘못 잡으면 너무 지루하다. 그러다 보니까 뭘 확인하신다? 대량 거래를 확인하신다. 자, 이게 2번이고요. 3번, 품절주도 찾았고 대량 거래도 찾았다. 그럼 3번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품절주, 대량 거래, 그 다음에는 눌림이 찾는데, 이 눌림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대 3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대 3포인트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품절주 매매법입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포인트적인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저한테 요즘에 종목을 안 물어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부분 똑같을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떨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주변에서도 많이 그러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시장이 살아남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게 살아남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자, 또 미국 기준금리부터 이렇게 있는데 자, 세 가지 포인트 볼게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미국 FOMC 있고,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BOJ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JO에 있는데, EOJ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주가에서는 선반영됐다라고 저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원래 경기가 좋아야지 물가 상승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도 물가 상승을 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가는 상승하다 보니까 서민 경제고가 많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뭐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보시면 무기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원래 경기나 경제가 안 좋을 때 미국은 무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로비스트라는 단어도 무기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WTI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일단은 유가를 많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로서 또 미국의 득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윤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손해를 통해서 구분을 해봤을 때, 그리고 지지율이 8%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독일,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군사증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유럽의 기강 중심을 만든다는 부분 아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군사 증강에 대한 이슈를 받았습니다. 물론, 노드1이랑 노드2, 노드1 같은 경우는 WTI, 그러니까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인데 노드2를 막았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이 지금 천연가스가 아니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냐? 조금 계절적인 변화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부분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대부분 지금 전쟁이 났던 곳을 보면은 인프라라든지 군사시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제 수도 키예프까지 쭉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협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협상과 지금의 협상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고 약간은 무뎌지는 관점도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디폴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디폴트. 디폴트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러시아 망하면 어떡해요? 디폴트 나오면 어떡해요? 디폴트라는 게 채권 불이행이란 뜻인데 이 채권 불이행에 대한 얘기들이 왜 우려가 되는 사항이냐면 그 루브라, 즉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가치, 화폐의 가치가 너무 많이 다운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좀 이따가 종목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채권을 감면하는 건 어렵고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협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융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해결선상에서 도마가 올라올 수 있는 그 순간은 됐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돈이 없더라. 제가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고 과거에 10만 원대부터도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좋아요. 회사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근데 주식이 꼭 좋다라고만 해서 혹은 큰 종목이 다 갈 수는 없거든요. 저 삼성전자 가길 바랍니다. 근데 일단 지금 상속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가더라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 그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매기세는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카카오, 네이버야 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장주로서 전체 시장의 30% 정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을 랠리를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좀 더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지수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자, 쭉 그려보겠습니다. 2950포인트, 2950포인트는 일단은 뚫리기 어려운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또 어떤 시장이 반전을 주고 또 시장에서 어떠한 다크호스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2950포인트는 저항으로 보고 있고요. 자, 제가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스토리가 2600포인트 요 자리를 지금 저점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회귀된다면 2400포인트까지 가야 되지만 이 회귀선은 너무나도 좀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950원포인트 요 정도 사이가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지는 코스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650원에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2650포인트에서 2950포인트.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삼성전자가 한계점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현대나 기아 이것도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이쪽에 대한 매기세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좀 더 주목해보자. 특히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좀 끝났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서 새로운 변화와 변모 속에서 관련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주목해보자. 코스피는 위는 다쳤고 그중에서도 코스피 쪽에서도 이제는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제가 작년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무기 관련주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 포인트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일찍 읽어놓으시면 제가 그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관련돼서 좀 종목 설명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은 오히려 다시 플랫폼 쪽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좀 잘 견조하게 버틴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자, 오늘 코스닥 하니까 갑자기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죠? 코스닥 목계지덕. 목계지덕은 뭐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코스닥 목계지덕. 자,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지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지대가.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예쁘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를 할 때마다 잘 맞아. 그러니까 어떠한 착각을 만들었냐면 코스닥을 통해서,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일정한 정보가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주시장이 만만하구나. 왜냐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가다 보니까 만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떨어지거나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만만해지는 건데 950선을 덜커덕 내려오니까 이제 나 주식 그만해야 되나? 너무 리스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코스피보다 전 더 견조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주가가 다시 만들어져요. 어떻게? 우상향 포인트로.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 IT라든지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뭐 이런 쪽이죠. 그러면 이 2차전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IT에 대한 포인트도 있으니까 코스닥은 또 어떻게 된다? 특정한 저항 박스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쭉 그려보면 950포인트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50포인트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여기서 지켜야 될 자리에서, 물론 이걸 뚫으면 날아갈 수 있겠지만 못 뚫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50포인트에서 우리가 주가 포인트 좀 보셔야 되고요. 자, 주가 올라오면 835포인트죠. 자, 지금 쓰리 바닥 만들었으니까 요건 어떻게 잡으면 될 거예요? 830에서 950 사이의 박스권 흐름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부터 채널형 하락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채널형 하락이라는 것은 특정한 하락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채널형 하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떤 흐름이냐면, 제가 작년도 영상부터 보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조건은 같지만 3200포인트, 100포인트부터는 채널형 하락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채널형 하락 이렇게 그려졌어. 자, 채널형 하락이 그려졌는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노직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 다음엔요. 지수가 자 상승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옛날 별명이 뭐였냐면 박스피였습니다. 박스피. 박스권 안에 있다 포함돼서.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서 전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박스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뭐예요?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다 협동해서 이 종목 좋아 저 종목 좋아 다 체크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즉 이런 박스피 상태에서는 정말 개별주들 위주로 해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개별주 장세입니다. 큰 장세는 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 개별적 장세에서 우리가 해보셔야 될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별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개별 장세에서는 결국은 뭐냐? 산업입니다, 산업. 산업적인 섹터들이 움직일 텐데 어떤 산업이 코스닥에서 주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것이 시총 상위 종목이 될 건데, 이제 요즘에 자동차 문의가 많았어요. 자동차 끝난 거 아니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장에 무궁무진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자동차 왜 빠졌습니까?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약간의 시세 차익, 그러니까 반도체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세 차익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항아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죠. 다시 넘치면 흘러내리지만 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에 대한 부분인데, 게임 중에서도 저는 퍼블리싱 회사를 굉장히 중시적입니다. 퍼블리싱은 뭐예요? 출간하다, 출판하다죠. 왜 퍼블리싱이냐면 결국은 게임들이 진짜 많이 NFT화되고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개발사도 당연히 이익이 되겠지만 퍼블리싱사의 장점은 뭘까요? 퍼블리싱사의 장점은 개발에 대한 비용이 수백억, 수십억 들어가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다만 수익성이 떨어지겠지만 리스크도 줄어드는 이런 어떠한 분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T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IT 기업이랑 같이 볼 게 뭐냐면 저는 그 부분도 전에 전에 질이라는 2차 전지에 쓰일 수 있는 어떠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직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계지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가 공부를 해서 그 공부라는 역량을 갖고 그 다음에 뭐 눈초리를 맞추든 포인트를 보이든 그 전체적인 시세의 흐름을 맞춰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사실 이 시장 얘기를 할 때가 되면 굉장히 떨립니다. 그 누구도 잘 맞추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접근해서 좋은 종목을 접근한다면 안 잃을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벌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안 잃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자리는 이제는 안 잃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됩니까? 박스권이 될 겁니다. 예. 예전처럼 우리가 항상 사람은 꿈을 꾸고 싶어 하고요. 어떤 청사진에 대한 미래들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예전에는 하방 추세다. 그러니까 채널형 하락이다라는 용어를 제가 썼다면 지금부터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 박스권 트레이딩에서 자, 주인공은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이 오히려 그 모든 매기세들이 몰릴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산업상들이 세 가지 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제가 자꾸 요즘에 강의를 드리면서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눌림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드려요. 이게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요. 어느 순간 또 훅 해. 우리가 힘든 건 힘든 거고요. 다시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서 제가 눌림 매매법 시리즈들을 갖고 있어요. 갖고 왔어요. 자, 눌림 매매법. 자, 근데 눌림 매매법의 가장 근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응용하시면서 응용할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눌림 매매법을 쓸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상한가를 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한가 눌림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드리면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뭐예요? 상한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한가를 발생했다라는 건 종가까지 물량이 쫙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물량이 쫙 들어온 상황에서 상한가에서 물량이 여기 가득 찬 거죠. 이 상한가에서 내려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매집이 될 수 있고 패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눌림 매매법에서 속도를 올리는 걸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매매법이 조금 답답하고 조금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한 노직이 하나 있고 그 강한 노직에서 눌림 포인트를 잡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품절주 매매법이에요. 자, 제가 눌림 매매법이 크게 대한민국에 쳐놓은 딱 세 가지 정도가 빠르다고 보입니다. 눌림 매매법을 원래 대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수익이 납니다. 알죠? 모르지 않죠? 근데 그 긴 시간과 세월이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마지막 하나가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소개시켜 드릴 것 같은데 대량 거래입니다. 대량 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제가 아까 품절주 같은 경우는 유통주식수가 아니라 유효거래량이라고 그랬죠. 총주식수입니다. 그냥 총주식수를 두 배 이상 뛰어넘을 정도로 막 도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속도감 있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시장.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마음이 막 들뜨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좋아 보이거든요.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저도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 테포, 그러니까 한 테포만 조금만 차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단 보시게 되면 다양한 내용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언제나 응원하고요. 오늘 눌림매법 꼭 기억하십시오. 목개지덕 여러분들 꼭 성공할 겁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